거기서 전도길 몇 가지만 갔다가 다시 와서 네. 이렇게 갔다 오려고. 아, 아 고속죠. 저... 오! 야, 그건... 이거는 44초로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아 겨울에만 하고 없어버려. 오! 오, 되게 무섭다 여기. 오! 와, 진짜 무서워요. 자전거 타면 재밌을 텐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서 노는 거지. 어, 무서워. 오, 완전 무서워. 오. 근데 왜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잔도에서 사람들 막 벌벌 기는지 알겠는데? 어, 무서워. 은근히 후달려 살짝. 야, 이제 얼음 봐, 얼음. 와, 은근히 무섭다, 이거. 아, 재밌습니다. 한탄강 보고 싶었었는데, 가족들은 안 올라 그러고, 냉면 양이랑 둘이서 왔습니다. 아름다워갖고 이게 보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사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잔도 걷고 있는데요 엄청 흔들려요. 이게 그냥 걸을 게 아니라 계속 좀 중간중간 감상하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진짜 예술입니다. 엄청 흔들리네. 넓적한 바위에서 신선놀음하고 주상절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이가 잘 있죠. 현무암? 현무암? 모르겠어요. 아, 이게 주상절이구나. 걷긴 좀 좋진 않나? 아, 멋있다. 어, 멋있다. 네, 순담 계곡입니다. 인걱정이 뛰어놀았던 순담 계곡. 아, 무슨 예술작품 같은데? 어이, 튀겨다. 사실, 기념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단층 같은 게. 예. 산. 야, 어떻게 얼음이 안 꺼지냐? 아, 애매하게 나온다. 역광이라. 철원 초가 막걸리. 초 막걸리. 거기는 피자, 피자 나갔어. 우리 같이 탄다. 우리 피자 나갔어. 마지막 눈인 것 같은데요? 올해? 22년도. 와, 신기합니다. 눈밭을 걷고 있습니다. 22년도 마지막 눈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과감함하고, 현마함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도 신기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봄인데 즐거운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